대준, 일어나, 이제. 씻자. 응? 일어나자. 일어나자. 이제 준. 재준아. 재준, 눈 떠봐. 눈도 채 뜨지 못하는 아들을 어르고 달래 욕실로 데리고 가는 민지 씨. 아, 깨끗하게 해야 돼. 아직 혼자서는 잘 씻지 못해서 엄마의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. 그래도 오늘은 씻기 싫다 투정 부리지 않으니 한결 수월한데요. 하고 나와. 하지만 언제 또 심통 부릴지 모르니 엄마는 서둘러 갈아입힐 옷부터 준비합니다. 이제준, 여기 오세요. 여기 와. 응. 일로 와서 옷 입고 어린이집 가자. 아빠. 일어나세요. 일어나. 하나. 오빠 자. 마냥 어린아이 같은 아들이지만 옷을 입을 때면 부쩍 자란 모습을 느낀다는 엄마인데요. 됐어, 됐어. 이거 놓고. 사줘야 되는데. 오늘따라 내복이 더 작아 보입니다. 아, 내복이 많이 작아졌네. 응? 많이 컸어, 1년 사이에. 응? 사줘야 되는데. 그나마 주위에서 얻어온 옷들은 아직 접어 입을 만큼 품이 넉넉해서 다행입니다. 좀 작은 것도 있고 어디서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.